그래서 지금까지 이다 있다를 배웠으면 아니다 없다를 만드는 건데 추가형으로 쓰라고 했습니다. 오케이. 그러면 나는 학생이 아니다. I'm not a student. 오케이. 아직도 I'm not student입니까? I'm not a student 하면 되겠죠. 왜 자꾸 얘는 왜 자꾸 팔아먹어요? 오케이. 그 다음에 당신은 선생님이 아니다. 자, 얘는 답이 두 개죠. 추가형으로 하라 그랬으니까 어떻게 해도 되고. You're not a teacher 해도 되고. You're a teacher 해도 되죠. You aren't a teacher 이렇게 해도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경우에는 am not의 추가형은 없습니다. 됐습니까? 뭐 am-n't 이런 거 없어요. 이딴 거 예술하게 존재하지 않아. 그래서 I am not의 추가형은 am not 밖에 없지만 you are not의 추가형은 you aren't 또는 you're not 두 가지가 있다. 그 다음에 이것은 책상이 아니다. 답이 몇 개일까요? 이거 답은 하나입니다. 됐습니까? 왜냐하면 어떻게 축약하지는 않기 때문에 this is 이렇게 축약하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책상이 아니다는 뭐겠어요? This isn't a... 그렇죠. This isn't a desk. 민준? 잘 안되면 옆에 옮겨서 해. 음? 오케이. 그 다음에 저것은 책이 아니다 인데 답이 몇 개일까요? 한 개. 두 개죠. 왜냐하면 that's는 있잖아요. 됐습니까? 그래서 that's not a book. That's not a book도 있고 또 that isn't a book도 있죠. That's not a book. That isn't a book.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 나는 행복하지 않다. 답 몇 개? 한 개. 한 개죠. 그래서 뭐? I'm not happy. I'm not happy. 오케이. 가만 보니까 1번부터 3번까지 뭔가 공통점이 있죠? 어떤 공통점이 있나요? 그렇죠. 뒤에 명사 보호를 사용하고 있었죠. 왜? 뭐? 해당 마르크스터 하고 가야 되죠. 하지만 하고 가면 돼. 네. 오케이. 근데 지금부터는 happy, 어떤, angry, sad, strong. 맞습니까? 그래서 5번부터 8번까지는 무슨 보호냐면 형용사 보호죠. 맞습니까? 오케이. 그럼 그 선생님은 화나지 않았다. 답 몇 개? 두 개죠. 그래서 뭐도 되고, the teacher's not angry도 되고, The teacher isn't angry. 두 가지가 다 가능하죠. The teacher's not angry. 또는 the teacher isn't. 한 개만 예. 그러니까 두 가지가 모두 가능하다는 거 알아두시고요. 이런 얘기했습니다. is 같은 경우에는 앞에 대명사가 와도 이 대명사하고 축약이 가능하다. 이 대명사는 뭘 얘기하는 거냐? his, she's, it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뭐가 왔을 때도 가능하다. 그냥 명사가 왔을 때도 축약형이 가능하다 했습니다. 하지만 are는 뭐일 때만 축약형이 가능하다 했냐면 대명사일 때만 축약형이 가능하다 그랬어요. you are 이런 거 있죠? you are의 축약형, you are, 뭐 we are 이런 것들. 아 참, 그리고 채점하다가 생각났는데 그 I 만약에 I 뭐야 제인, 나는 제임스하고 제인을 좋아한다 I like James and Jane일 거고 이거 안 만기로 봤죠. 뭐예요? 데미죠 이 친구들아. 어? I like they야? I like them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무슨 격 써야 되는 거야? 목적격 써야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의가 뭐야? 그의 his죠. 그의 것은 뭐예요? his죠. 이거를 뭐 이상한 거 뭐 이런 거 쓰는 사람이 있던데. 그치? 이런 사람 이런 거 쓰는 사람이 있던데.
누구라고 얘기는 안 하겠지만. 어? 그 다음에 우리는 뭐야? 우리는 we we are we 우리의는 뭐야? our 우리를은 뭐야? 아직 또 해야 돼? 아니요. 어? 아, 안 해도 된다고? 근데 왜 시험 칠 때마다 자꾸 오답이 나오지? 이상하네. 이제 딱밤 때려야 되는 건가 진짜?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그는 슬프지 않다. 답 몇 개? 당연히 두 개죠. 뭐 했대고? He's not sad 또는 He isn't sad. 뭐라고? 맞나? 아, 코로나 걸렸나? 왜 저래? 아우 짜증나. 민준이 짜증나겠다, 그치? 어, 열심히 했어, 민준아. 가봐. 다음 시간에 더래는 가자. 오케이. 그녀는 힘세지 않다. 단 몇 개? 두 개가 되죠. 그래서 뭐? She's not strong. 또는 She isn't strong. 안 써도 되겠죠? 네. 스트롱만 뭐. 그럴리가. 그 다음 계속해서 그 학생들은 교실 안에 없다. 자, 지금부터는 없다죠. 없다. 그렇죠? 없다. 거기에 없다. 그러니까 지금 9번부터 몇 번까지 같은 거? 10번, 11, 12, 13, 14도 같은 건가? 9번부터 13번까지 같은 얘기하는 거죠? 맞습니까? 그래서 비동사가 무슨 뜻이었는데 있다 라는 뜻이었는데 여기다가 not이 들어가서 뭐가 됐다? 없다가 되는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그러면 그 학생들은 교실 안에 없다. 단 몇 개? 한 개죠. 자, 이거 the students죠. The students하고 are 축약할 수 있어 없어? 없다 그랬잖아 아까. 그렇습니까? 그래서 얘는 답이 뭐밖에 안 된다? The students aren't In the 그렇죠. aren't in the classroom. 아, 네, 여 eat. aren't in the. 예, 여기선 그걸 원하는 게 아닌데요. 너무 대명사로 너무 많이 바꿔봤구나. The students aren't in the classroom. 됐습니까? 예, 그 다음 계속해서 그 책은 책상 위에 없다. 이러고 있네요. 이거 답 몇 개예요? 갑자기 꺼졌어. 갑자기 꺼졌어? 두 개. 그렇죠. 이건 답이 두 개죠. 어? 왜 꺼졌지? 이거 자, 여기서 등장하는 단어 더북이죠. 그쵸. 더북이라고 같이 사용하는 비동사는 뭐예요? is. is죠. 그러면 is 같은 경우에 대명사라도 뭐하니? 더북은 is랑 같이 쓰고 is는 대명사라도 축약이 가능하고 그 다음에 또 일반 명사라도 축약이 가능하다 했어. 줄여줄 수 있다 그랬어. 그래서 뭐도 되고 the books not
On the desk. books not on the desk. 되고, 모두 되고. The book isn't on the desk.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그들은 여기에 없다. 단몇 개? 오케이. 그래서 여기에 지금 아까 내가 설명한 걸 이해를 못하고 있죠. 답이 두 개잖아요. 대명사하고 are는 축약할 수가 있다니까? 뭐가 대명사인지 모르고 있죠. 암만 길어봤자 할때 여러분들이 대답했던 그게 대명사라고. 됐습니까? 그래서 얘는 뭐도 되고, they are not here도 되고, they aren't here도 된다고요. They are not here. 그다음에 they aren't here. 과거 완료 가능하다. 됐습니까? 오케이. 칼질 할까요, 그러면? 여러분들 헤매는 것 같은데. 누가? 12번. 누가? 그 선생님이 어떻게? 함께. 뭐 한다? 있지 않다. 됐습니까? 그러면 얘는 더 티, 안녕히 가세요. 더 티처가 나올 거니까. 그럼 답몇 개예요? 두 개죠. 모두 되고, the teacher's not with the students. 'Teachers not with the students' 또 되고 모두 된다. The teacher 그렇죠. Isn't with the students도 되겠죠. 됐습니까? 다음으로 가도 되겠어요? 오케이. 그 다음에 누가 브라이언은 어디에 거기에 뭐 한다? 없다. 답몇 개? 두 개죠. 모두 되고, Brian's not there. 또 되고, Brian isn't there. Brian's not there. Brian isn't there. 그러니까, 그 다음, 그녀는 친절하지 않다. 자, 14번부터 또딴 얘기 하죠? 어떻지 않다가 다시 나왔네요. 그럼 답몇 개? 두 개죠. 모두 되고, Not kind 또는 she isn't kind 굳이 안 적어도 되겠죠. 자, 8이겠죠? 됐습니까? 됐습니까? 네. 그러면 네. 누가 그 파리가 어디에 책 위에 없다 됐습니까? 붙어 있지 않다는 얘기는 그 파리가 이걸 우리말스럽게 하면 아, 영어스럽게 하면 그 파리는 어디에 책 위에 없다 이 뜻이죠. 됐습니까? 그럼 답몇 개? 두 개죠. 모두 되고, The flies not on the book. 또 되겠죠. The flies not on the book. 또 되고, The fly isn't on the book. 또 되겠죠. 됐습니까? 오케이. 추가표현에 대해서 알겠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누구는 그들은 뭐가 아니다? 쌤들이 아니다. 됐습니까? 답몇 개? 두 개죠. 모두 되고. They are not teachers. 되겠고요. 모두 되겠다. They aren't teachers. 되겠죠. Not teachers. 티처에다가 S 안 쓰면 틀립니다. 중학교 1학년 때표딴거 보는 거 아니에요. 이런 거 했는지 안 했는지 읽어봐요. They aren't teachers. 그 다음에 누구는 그 책은 뭐가 아니다? New가 아니다. 답몇 개? 두 개죠. 모두 되고 The book's not new도 되고 The book isn't new. The book's not new. The book isn't new. 그러니까 다음 누구는 그것은 뭐가 아니다? 책상이 아니다. 답몇 개? 두 개죠. 모두 되고 It's not a desk. 계속 누가 팔아먹고 있습니다. 그렇죠. It's not a desk. 중학교 1학년 때딴거 보는 거 아니야. 이어 넣었는지 안 넣었는지 이딴 거 봐요. 오케이. 남의 나라 말 규칙을 똑바로 알고 있는지 봐야 될거 아니야. 그렇습니까? 누누이 얘기했잖아. 영어하고 우리말에 다른 점 중에 하나는 영
뭐 그런 것도 얘기했지만 명사에 대해서 얘기하면 명사 셀수 있는지 없는지에 따라서 문장 속에 사용될 때 조심해야 될게 있다. 아? 안 켜져요? 켜졌어요? 안 켜졌어요? 이게 이래요. 네, 어쩔 수가 없네. 책만 했어요, 그러면? 책만 했어요? 책만 했어요? 아, 그러니까 책은 다 진도 나간 거죠. 일단 알겠어요. 얘가 쌩용. 예. 그다음 누구는 그녀는 뭐가 아니다? 나의 시스터가 아니다. 단몇 개? 모두 되고. She's not my sister. 도 되고. She isn't my sister. She's not my isn't my sister. 오케이. 그다음에 그 선생님들은 힘이 세지가 않대요. 누구는 그 선생님들은 어떻지 않다? 힘 세지 않다. 답몇 개? 한 개죠. 오케이. The teacher's day죠. day니까 뭘쓸 건데? are를 쓸 건데. day로 바꾸면 답이 두 개지만 day가 아니잖아. 그래서 뭐밖에 안 된다? The teachers aren't strong. The teachers aren't strong. 됐습니까? 답이 몇 개가 되는지 정확하게 알아주셔야 됩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그것은 파리가 아니래요. 네. 그래서 답몇 개? 오케이. 이것이죠. 이거 그것이 아니고 이것이죠. 그렇죠? 지민이가 이런 거 똑똑해, 그치? 답몇 개? 한 개죠. 얘는 왜한 개냐면 디스 할때 S로 끝나죠. 여기 점 찍고 또 추격해보면 디스스라고 읽을래? 뭐라고 읽을래? 그러니까 얘는 안 되는 거야. 됐습니까? 그래서 뭐밖에 안 된다? This isn't a lie. 됐습니까? This isn't a lie. 그 다음에 이번엔 그것은 파리가 아니라 그랬어. 그것은 영어로 it이죠. 그럼 답몇 개예요? 두 개죠. 모두 되고. It's not a fly 또는 it isn't a fly. It isn't. 계속해서 누군가가 어를 빼먹고 있습니다. 그렇죠? 답답 맞아야 돼. 오케이. 그래서 이번엔 우리는 학생이 아니래요. 답몇 개? 두 개죠. 그래서 뭐 we're not students 또는 we aren't students. we're not students. 또 S 안 써도 또 틀렸네. 아, 이거 S 안 써서 틀렸어. 그래, 그러면 틀린다니까. 됐습니까? 오케이. 그다음에 줄리는 학생이 아니다. 줄리야, 줄리. 맞습니까? 답몇 개? 두 개라니까. 줄리는 비동사 is랑 쓸 거고 is는 일반 명사라도 줄일 수가 있다니까. 그래서 뭐 아니면 뭐 줄리 isn't my student 또는 줄리 isn't my student. 줄리 is not my student. 줄리 is not my student 또는 줄리 isn't my student.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추가키형 옆에 뭐가 하나 있네요. 지금은 안 돼요. 밤 11시부터 돼요. 나 퇴근하고 나서부터. 네. 네. 뭐좀 일찍 할 때도 있고, 여기에 따라 할래? 해보려고? 해봐! 오케이, 힘들 것 같습니까? 별로 안 힘든데? 내가 힘든 것 같아? 내 얼굴을 봐봐. 그래요. 팍 사갔나요? 거짓 꼴입니까? 아이가 거짓 웃음입니까? 오케이. 뭐 그렇지 않은데요? 할만한데요? 뭐 니들이 말만 잘 들으면 뭐. 오케이.
그 다음에 이제 이 녀석에 대한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There plus be 동사. 이거는 사실 앞에서 다 했어요. 됐습니까? 뭐 수학 공식처럼 써 있는데, 뭐 예를 하나 들면, 뭐 be 동사 뭐뭐 현재형 뭐가 있으니까 am, are, is가 있는데 그 중에 am은 안 쓰이고요. There is a book. 한 다음에 여기까지 쓴 거예요 지금. There is a book. 한 다음에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나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 when이나 where에 대한 대답. 그러니까 when이나 where에 대한 대답이 와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주로 여기 뭐로 시작하냐면 여기에 주로 전치사를 놓고 시작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 책상 위에 on the desk. 그렇죠? 뭐 이런 식으로 됐습니까? 이거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야? where. 그러니까 뭐 콘서트가 있다, 콘서트 몇 개가 있다고 하겠어? 여러 개? 한 개겠죠 보통. 그쵸? 그럼 콘서트가 있다. There is a concert. 9시에 9. 이렇게 하겠죠.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 when에 대한 대답. 됐습니까? 자, 그래서 지금부터 얘기할 건 이걸 보고 존재 여부를 표현하는 거. 존재 여부를 표현할 때 쓰는 표현이 있으니, 그게 바로 there plus 무슨 동사? be 동사고요. be 동사가 is냐 are냐에 따라서 is 뒤에는 셀수 있는데 한 개이거나 또는 셀수 없는 명사. 예를 들어서 뭐 눈이 있습니다. there is snow. a snow 하진 않잖아요. 그렇죠? 뭐 돈이 있습니다. there is money. 시간이 있습니다. there is time. 뭐 이런 식으로 쓴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럿이 있다고 할 때는 there are plus 무슨 명사? 복수 명사가 와줘야 된다. 아이들이 있습니다. There are children. 그렇죠? 헤이. 그리고 뭐 과거에 한계가 있었다 이런 것도 우리가 했는데요. 그렇죠? 과거에 한계가 있었다고 하고 싶으면 there was. 과거에 여러 개가 있었다. There were. 이런 거 쓰겠죠. 그리고 여기서 있을 것이다도 배웠었는데요. 그렇죠. There will be. 있을 것이다. 미래에 존재할 것이다. 얘기할 때는 조동사 will을 쓰고, 조동사 뒤에는 동사의, 그러니까 be 동사의 원형은, be 동사의 원형은 be죠. 됐습니까? There will be 하면 있을 것이다. 자, 그래서 뭐, 여기 뭐, 오늘 소풍이 있다. 원래는 지금, 뭐, 지금 끊어있게 보면 누가 소풍이, 언제, 오늘, 뭐 한다, 있다. 그럼 소풍은 셀 수가 왜 없어요? 소풍 한 번, 두 번, 세 번, 네번 못합니까? 이 6학년이가 지금까지 소풍 몇번 갔다 왔어? 일단 뭐 무슨 뭐뭐뭐뭐 사스 뭐뭐 하여튼 뭐 코로나 바이러스 뭐 이런 것 때문에 취소된 거 빼면은 뭐 원래 정식으로 하면은 몇번 갔었어야 돼? 1학년부터 6학년까지 12번 정도 갔었어야 되겠죠? 최소한. 그럼 결국 내가 하고 싶은 얘기야. 자, 알겠습니다. 자, 진정하시고요. 그래서 소풍 결국 셀수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오케이. 그러니까 누가 소풍이 있다고 싶으면 피크닉이 안만 길어봤자 있으니까 is. 그 다음에 언제? Today. 이렇게 하는 거 했단 말이야. 피크닉 is. 그니까 오케이. 그러니까 문장에 무엇 소풍이 문장의 주어니까 원래 피크닉이 주어 자리라고 하고, 그 다음에 비동사 오고, 그 다음에 뭐에 대한 대답, when에 대한 대답 이렇게 오면 되겠죠. 오케이. 그런데 이런 표현 피크닉 is today 이런 표현보다는 어떤 표현을 더 좋아한다? There is a picnic today 라는 표현을 더 좋아한단 말이에요. 오케이. 뭐가 있다라고 얘기, 자, 뭐, 외국인 관광객들이 와가지고, 와가지고 막 구경하면서, 와, there is, 막 돌아다니고 있어. 예를 들어서, 그래서 there is a pretty girl, 뭐 이러고 있어. 그러니까 There is an ugly girl, 뭐 이러고 있어. 아, 네, 그러니. There are ugly boys, 막 이러고 있어. 자, 그러면 우리가 영어를 잘 못하더라도 그 사람이 there are, 막 이러면서 돌아다니고 있어. 그럼 걔들이 뭐라고 얘기하고 돌아다니는 거야? 뭐라고 얘기하고 돌아다니는 거야?
뭐라고 얘기하고 있다. 뭐가 있네 뭐가 있네 뭐가 있네 이러면서 돌아다니는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뭐가 있다라는 얘기를 좀 더 모나게 일본말에서 안 쓰고 싶지만 좀 더 간지나게 하고 싶단 말이야. 좀 더 좀 간지보다는 뭐가 좋을까? 좀 더 못나게 좀 더 멋있게 뭔가 난 지금 뭐가 있다라는 사실을 얘기하고 있어라는 얘기를 좀 더 모내고 싶다. 좀 더 티내고 싶단 말이야. 아 뭐가 있다 뭐가 있다 이런 얘기를 티내고 하고 싶단 말이야. 그럴 때 쓰는 게 바로 뭐다? There plus be 동사다. 됐습니까? 자 그래서 여기서 there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there의 뜻은 뭐예요? 거기에 거기에죠 거기에. I go there가 뭔 뜻이야? 난 거기 간다죠. 그래서 거기에 라는 뜻도 있지만 무슨 뜻으로도 쓰인다? 아무 뜻 없이 아무 뜻 없이 뭐를 표현하는 거다? 존재 여부를 표현하고 있다. 지금 뭐에 무슨 얘기 하고 싶은 거냐? I go there 할 때 there 하고 there are people 할 때 there는 생긴 건 똑같지만 전혀 다른 뜻이다. 됐습니까? I go there 할 때 there는 무슨 뜻이야? 이건 거기에란 뜻이란 말이야. 근데 여기엔 거기에라고 하면 안 된단 말이야. 그냥 요까지 아 요까지 딱 보고 요거 보자마자 알 수 있는 세 가지 사실. 이 사람이 뭐라 그러고 있다? 있다. 몇 개가 있다 그러고 있다? 여러 개. 언제 있다고 하고 있다? 현재. There is만 보고 알 수 있는 사실 세 가지. 있단데 한 개인데 현재. 됐습니까? 그러니까 영어에서는 뭔가 있음을 표현하는 것을 좀 더 아 저 사람이 뭐가 있다는 사실을 얘기하는구나 티를 내고 싶었단 말이야. 그래서 a book is on the desk 이런 표현보다는 누가 뭐한다 책이 있다 어디에 책상 위에 a book is on the desk라는 표현보다는 이거 말고 어떤 표현을 쓰는 걸 좀 더 멋있다고 생각한다? There is a book on the desk. 그렇죠. There is a book on the desk. 이렇게 표현하는 걸 훨씬 더 좋게 생각한다고. 됐습니까? 뭐 그 얘기에 뭐 주제 써놨는데.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여기에 있는 것들을 하라라고 돼 있는데요. 그게 없네? 여기에 설명이 없는 거 하나 설명할 건데요. 오케이. 자, 다시 돌아가서. 사람들이 있다는 뭐였어? 사람들이 있다. There are people. 뭐, 그 방 안에, in the room. 이렇게 하면 되겠죠? 오케이. 근데 여기다가 이거를 마침표 말고 물음표 해서 무슨 뜻으로 바꿔 쓰고 싶다? 어디에? 아니요. 그냥 방 안에 사람들이 있니? 뭐 바꿔 쓰고 싶다고요. 방 안에, 이건 사람들이 있습니다. 방 안에인데, 이거를 물음표로 바꿔서 방 안에 사람들이 있습니까? 하고 싶고.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요? 어디에 있니 말고요. 이 대답 듣고 싶어 이게 아니고 그냥 사람들이 방 안에 있단데 사람들이 방 안에 있니 하고 싶다고. Look at that there. 뭐라고 하면 될 것? 그렇죠. 뭐라고 하면 됐다? Are there people in the room? 이렇게 하면 방 안에 사람들이 있습니까?가 된다고요. 됐습니까? 그 다음에 방 안에 사람들이 없다 하고 싶으면 그렇죠. There aren't people in the room 하면 된다고요. 됐습니까? 책에 없으니까 써두세요. 자 방금 무슨 문하고 무슨 문 만들기 그렇죠. 의문문하고 그 다음에 부정문 만들기를 살펴본 거예요. There is, there are 하면 마침표 붙이고 뭐뭐가 있다, 뭐뭐가 있다 라고 얘기하는 거고 Are there, is there? 그러니까 앞부분만 보고 무슨 얘기하는지 많은 정보를 주니까 There are 하면 세 가지 정보죠. 있는데 여러 개가 현재 있다라고 해요. 그러면 Are there만 보고 알 수 있는 세 가지 사실 그렇죠. 뭐라고 하고 묻고 있다? 있니? 라고 묻는 거죠. 그렇죠. 몇 개가 있니? 여러 개가 있니? 라고 묻는 거죠. 언제 있니?
현재 여러 개가 있니라고 묻는단 말이야. Are there만 보고. 그러면 is there 보고 알 수 있는 세 가지 사실은 있니라고 묻는 건데 몇 개가 언제 현재 현재 한 개가 있습니까? 라고 묻는 거라고. Is there a book on the desk? There aren't만 보고 알 수 있는 세 가지 사실 뭐라고 하고 있다?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죠? 몇 개가? 여러 개가 언제? 현재 현재 여러 개가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There isn't만 보고 알 수 있는 사실 세 가지 사실 없다 한 개가 현재 됐습니까? 현재 한 개가 없다라고 얘기하는 표현입니다. 됐습니까? Okay, an apple isn't on the table. 그러면 누가 없다? 사과가 없다. 어디에? 테이블 위에. 그럼 이거를 방금 배운 표현으로 바꾸면 There is an apple on the table. 그 다음에 apples are on the table을 방금 배운 걸로 바꾸면 There are apples on the table 하면 될 거고 그 다음에 a boy is in the playground 하고 싶은 같은 표현은 There is a boy in the playground Boys aren't in the playground 를 같은 표현 하고 싶으면 There aren't boys in the playground. A picnic is here at 9 o'clock. 소풍이 여기에서 9시에 있을 것이다. 라는 얘긴데, 아, 있다. 라는 얘긴데, 같은. There is a picnic here at 9 o'clock. 그 다음에, the apple is on the table.은 어떻게 바꾸면 안 된다. There is the apple on the table 하면 안 된다. 됐습니까? 자, 그래서 이렇게 다섯 문장 봤는데 이 중에 틀린 게 하나 있죠, 그렇죠? 네. 몇 번이 몇 번째 게 그렇죠. There is an apple이 아니고 뭐라 그래야 돼요? There isn't an apple on the table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없다라고 얘기했잖아요. 됐습니까? 다 알겠죠? 오케이. 그런데 마지막 문장 The apple is on the table. 얘는 왜 There is the apple 이렇게 왜 못할까? 아, The apple 대신에 뭐라고 해야 되기 때문에 An apple. 어, 맞긴 맞아. 그러면 얘를 썼을 때 하고 얘를 썼을 때 뭐가 다른데? 자, 아까 전에 이제 관광객들이 와서 봐 보면서 뭐 There is, there are 이러고 돌아다닌다 그런 거죠. 그래서 아, 뭐 있네, 뭐 있네, 있네 뭐 이러고 돌아다닌단 말이죠. 그래서 그 말은 그 사람이 처음 알게 된 거야, 이미 알고 있던 게 있다라는 얘기를 다시 하는 거야. 처음 알게 된 거죠. 그렇죠? 뭔가 처음 알게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렇죠? 자, 처음 뭔가 있다라고 했기 때문에 여기 뭘 못 쓰는 거야? 더를 못 쓰는 거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얘는 아까 얘기했던 그 사과가 탁자 위에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더가 붙어 있는 명사는 있다라고 표현할 때 there plus be 동사를 써서 표현할 수가 없다란 말. 여기 어차피 the apple이기 때문에 다 이 표현은 안 된단 말이야. 이 표현 자체가 there is the apple 이런 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하면 there plus be 동사는 뭔가가 처음 있음을 알게 됐다라는 표현이란 말이야. 뭔가 처음 있다라고 얘기하곤 알게 됐다라기보다는 뭔가 있다라고 처음 얘기한다. 그럴 때만 쓰는 거란 말이에요. 한 개가 있다고 할 땐 반드시 어나 언을 붙여주고 여러 개가 있다고 할 때는 그냥 복수형으로 쓰고 더를 못 붙인다.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여기에 주어들을 다 살펴보면 There is an apple on the table에서 주어는 뭐예요? 애플. 그렇죠. An apple이죠. 그렇죠. 얘가 왜 주어입니까? 여기에 뭐가 오도록 만들었어? 그렇죠. 비동사 중에서도 is가 오게 만들었죠. 그렇죠. am이 쓰일 거냐, are가 쓰일 것이냐, is가 쓰일 것이냐를 결정하는 게 문장의 뭐야?
주어잖아요. 헤이, 그러니까 여기에 there are apples on the table도 마찬가지 주어가 뭐예요? apples, 여기는 a boy, 여기는 boys, 여기는 a picnic. 맞습니까? 그러니까 there만 보고 무작정 is다, are다를 결정 뭐 하는 게 아니고 there is를 할지 there are를 해야 될지는 그 뒤를 봐야 된단 말이에요. 그 뒤에 주어가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학교 선생님들이 이걸 보고 나중에 이제 학교, 중학교 때 이거 공부할 거 아니야. 이걸 보고 뭐라고 하는 선생님도 있냐. 얘를 보고 이 there, 아까 전에 there가 다른 두 가지가 있다 그랬죠. I go there 할 때 there하고 다르다 그랬는데 there are people 할 때 이 there를 보고 뭐라 그러냐면 얘를 보고는 유도부사라고 가르치는 선생님도 있어요. 헤이, 지금 왜 뭔 말이냐? 이거 일본 말인데 뭐 어차피 일본 사람들 번역한 건데 지금부터 뭔가 있다라는 말을 시작하겠다라는 사인으로 쓰인 거지 아무 뜻이 없다라는 뜻으로 줄여서 내가 지금 얘기한 거 지금부터 뭔가 있다라는 얘기를 할 건데 이 there는 아무 뜻도 없어를 줄이면 그걸 보고 유도부사라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알겠습니까? 뭐를 줄여서 유도부사라고 한다고? 내가 그렇게 설명해서? there가 어떻게 쓰일 때 유도부사라고 한다고? 지금부터 무슨 말을 할 건데? 뭐뭐 있다 라는 얘기를 할 건데 there를 해석하지 않는다 마세요. 해석하지 마세요. 왜? 나는 아무 뜻도 없이 그냥 지금부터 뭐 있다 라는 얘기를 시작한다는 사인으로 쓰인 거지 거기에 있다 이렇게 해석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됐습니까? 거기에 라는 말은 어디에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고 그건 어디에 온다? 여기에 뭐 붙여서 온다? 전치사를 붙여서 온다. 됐습니까? 네네. 그래서 이거를 만들어 보래죠. R 두 개가 있고 그렇죠. 교실에 선생님 한 분이 계시고 교실에 두 명의 학생이 안녕하세요. 자, 25번은 좀 바꿔서 풀게요. 25번은 너의 주머니에 많은 동전이 없다? 있니? 이거 하나 더 잠깐만요. 하나 더 바꿀 건데요. 21번, 21번도 접시 위에 두 개의 큰 사과가 있니? 20번도 있니? 묻는 걸 하나도 연습 안 시켜놨네, 그치? 20번, 21번. 냉. 계속. 오케이. 수고했습니다.